신라 문화의 황금기, 신라 중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라제 35대 경덕왕. 그의 이혼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확인됩니다. 기록에는 경덕왕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적고 있지만 다른 왕들의 이혼과 달리 전처에 대한 위자료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전처 산모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보는 입장 중에서도 그 위자료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존재했다면 성덕대왕 신종의 명성을 뛰어넘었을 황룡사 동종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경덕왕과 산모 부인의 이혼 사유와 당시의 상황, 그리고 경덕왕의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신라 최대의 종 황룡사 동종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경덕왕은 그의 부인과 왜 이혼을 했을까요? 삼국유사에는 경덕왕의 이혼 사유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아들이 없어 왕비를 폐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기는 경덕왕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째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삼국사기 경덕왕 즉위조에는 경덕왕의 왕비로 산모 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위 당시 왕비를 소개하는 것은 대개 왕이 되기 전 이미 결혼한 경우이기 때문에 산모 부인은 경덕왕이 태자였던 시절 이미 혼인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2년째 이혼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왕비를 폐하였다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있지만 후사가 없다고 단정하기엔 즉위 후 2년은 산모 부인에게는 짧다면 짧은 기간으로 볼 수도 있어서 그녀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국유사에는 마치 이혼의 귀책 사유가 산모 부인에게 있다는 듯한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왕의 옥경의 길이가 8치나 되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왕비를 폐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의 생식기에 관한 표현은 경덕왕 이외 지증왕대에도 보이는데 지증왕의 경우 즉위 과정의 곤란함 속에서 그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경덕왕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산모 부인이 경덕왕보다 상당한 연상이기에 자녀 출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산모 부인과 경덕왕의 나이를 비슷하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왕위에 즉위했을 당시의 나이를 대체로 20살 혹은 16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 부인이 연상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그 나이라면 자식을 포기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나아가 산모 부인의 상당한 나이, 그리고 후사가 없으므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혼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경덕왕과 산모 부인의 이혼을 귀족들의 내부 분쟁에서 산모 부인의 집안이 정치적으로 밀렸다는 견해도 있고 경덕왕이 왕비 교체를 단행하며 왕권 강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 사유였던 후사가 없었던 상황은 경덕왕에게는 낯설지 않은, 다시 말해 경덕왕 자신이 태자에 책봉되었던 과정을 연상시키는데요. 경덕왕은 효성왕에게 아들이 없어 경덕왕이 그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자로 책봉되었던 시기는 효성왕 즉위 3년째입니다. 그런데 경덕왕의 태자 책봉 과정은 그 또한 순탄치 않아서 정세의 긴박감, 불안정 등을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를 경험했던 경덕왕은 후계자 문제가 반대 세력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경덕왕뿐만 아니라 경덕왕의 지지 세력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은 양자 간에 충분히 인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경덕왕이 그의 후계자 아들에 대한 강력한 염원 혹은 집착은 기록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신라 중대에는 3명의 왕에 대한 이혼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 3명은 신라제 31대 신문왕, 신라제 33대 성덕왕, 그리고 신라제 35대 경덕왕입니다. 신문왕의 경우 왕비의 아버지였던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켜 폐출되었고 성덕왕의 왕비인 성정황후는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경덕왕의 산모 부인은 불임이 이혼 사유였습니다. 신문왕의 왕비는 반란을 일으킨 자의 여식이기에 위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했고 성덕왕의 성정황후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위자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덕왕의 산모부인은 위자료를 볼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과 기록에는 없지만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았다는 견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덕왕이 성정황후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준 것으로 보아 산모부인도 위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신라 최대의 동종 황룡사 동종을 조성하는데 그 위자료로 시주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으로는 산모부인은 불임으로 인해 왕실에 피해를 주고 이혼했기에 위자료를 받기 힘들며 산모부인이 황룡사 동종을 만드는데 시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위자료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부인이 황룡사 동종에 시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집안 배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산모부인의 집안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날로 치면 산모부인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부인은 그의 아버지가 성덕왕대 최고 핵심 권력인 상제를 역임한 김순정이었고 그녀의 조카는 해공왕대 집정재상인 김홍입니다. 부하 권력을 모두 가졌던 당시 최고의 진골귀족이었던 산모부인의 집안은 경덕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산모부인과 경덕왕이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그녀가 경덕왕과 이혼한 이후에도 주요 요직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부인이 이혼 이후에도 신라의 대표적 국가 사찰이었던 황룡사의 동종을 조성하는데 시주할 수 있었던 것이 집안 배경이라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후사가 없어 왕실에 지대한 피해를 입혀 이혼한 산모부인이 폐서인 되지 않고 이혼 후 사량 부인으로 책봉된 사실입니다. 고대 사용된 부인이라는 칭호는 지금과 달리 왕비의 버금가는 특수한 신분을 뜻하는 용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 마립간기에 조성된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과대에는 부인대라는 명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분은 남분에서 출토되지 않은 금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남분과 같은 당시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이 모반을 꾀한 김음돌의 딸과 이혼하고 김음운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며 부인으로 책봉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당시 부인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던 용어인데 경덕왕은 이혼한 전처인 산모부인에게 사량부인이라는 자코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량은 신라 육부 중 하나로 육부 중에서도 양부와 사량부가 중심 비중을 차지했는데 통일 이후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부인을 사량부인으로 봉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인에 관한 기록 중에는 박재상의 아내와 김유신의 아내도 훗날 부인으로 책봉되는데요. 특히 김유신 아내의 경우 부인으로 책봉된 뒤 해마다 곡식 천석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부인의 지위나 격에 맞는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모부인의 위자료는 자코인 사량부인과 관련한 보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비롯한 이혼 후 산모부인의 위치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